거 아니야? 아니 그거 온다면서요. 나야 말이지. 이제 버린겨? 아니 남자친구가 있는데 나한테 왜 데리고 안 오냐 이렇게 말하는 거 혹시 이유를 물어봐도 돼? 재밌잖아요. 돌직구라서 가만히 해주셔야 됩니다, 형님. 뭔 말인지 알죠? 자, 38살 여러분들 남자 가겠습니다. 38살. 안녕하세요. 뭐야? 와, 이 자세 자체가 일단 액시던트예요. 이 자세 자체가 뭐 알자 좀 잘생겨 보이려고 씨발. 존나 포즈가 잘생긴 포즈 있잖아. 별로 잘생기지 않았어. 딱 봤을 때 그렇게 잘생겨 보이진 않아. 그냥 뭔가 좀 부담스러운 눈매. 부담스러운 얼굴. 오 잘생겼네 이 정도면 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. 근데 이거 약간 부담스러운 눈이거든. 부담스러운 이 얼굴형. 그리고 약간 빛 같은 거 이제 받아가지고 아 빛째 약간 이런 느낌을 찌는데 약간 이거 느낌조차 짜증나요. 요거 이거 손질만 안 했으면 일단. 그리고 얼굴만 이 클로즈업이 존나 됐어요. 사진을 찍었는데 씨발 얼굴만 떠 있는 줄. 뭐 이렇게 사진을 못 찍는지 모르겠어요. 대두예요? 뭐 이렇게 가까이서 얼굴만 클로즈업 해가지고 찍었지 않았을까 싶네요. 자, 두 번째 상황인데 3, 2, 1 38살. 봐봐 딱 보니까 이거 아 이 포즈 이거 조차가 씨발 나한테 윙가 내 난 남자잖아. 내가 여자야? 남잔데 씨발 이런 사진 보내야겠냐고 윙크하고 씨발 어? 뿌연 거 봐. 사진 자체가 햇빛에 말라가지고 뿌여요. 뿌여가지고 그냥 그래. 내가 봤을 때는 세 번째 사진 어? 난 별로야. 부담스러워 좀. 전화 갈게. 여보세요? 네 여보세요. 저 혼자 이 별로다 부담스럽다 근데 시청자들이 자꾸 저 잘생겼다 존나 좋다 괜찮다 이렇게 저랑 갈리잖아요. 내가 남자라서 그런 걸 수 있어. 약간 같은 남자니까 좀 질투가 날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. 근데 맨 첫 번째 사진 솔직히 부담 존나 나. 이게 부담 안스러울 것 같아 이거. 썸이나 여자친구가 오빠 사진 프로필 사진으로 카톡 사진 하고 싶은데 오빠 사진 좀 보내줘. 딱 이 사진 딱 보냈어. 안 부담스러워? 아 부담스럽다 솔직히. 부담스러워 안 부담스러워? 부담스러워. 느끼하잖아 솔직히. 이거 약간 소지섭씨 느낌이 있어. 근데 솔직히 그 말 들었지 첫 번째 사진. 네 그런 소리 뭐 좀. 소지섭씨 네가 왜 닮았는지 모르겠어. 되게 짜증나 그래서 솔직히. 키 몇이야? 181이요. 더 짜증나. 더 짜증나 그냥. 아저씨에 나오는 원빈이랑 맞짱드 태국인인가요 또 이런데. 아 뭐 팔은 굳이 왜 이렇게 여기 이마 쪽으로 왜 올려서 찍나 이게 좀 궁금해. 팔은 굳이 할 말 없죠? 그냥 사진 찍을 줄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포즈를 할 줄 제가 그냥 가만히 그냥 사이카만 올리고 찍지 그냥 얼굴만 보이게 괜히 그렇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자기가 뭐 잘생긴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하지 않았나 내 생각에는. 근데 뭐 남자들 다 그렇지 않나요? 아 난 안 그런다 아마. 난 안 그런다. 왜냐면 자신 있는 게 얼굴밖에 없으니까. 그 솔직히 말해서 좀 부담스럽게 생기긴 했어 조금. 근데 여자친구가 딱 사진 보내다 이 사진 절대 보내지 마. 존나 부담스러워. 뭔 말인지 알지? 두 번 사진도 별로야. 윙크를 그렇게 잘하는 스타일도 아니야. 좀 약간 좀 어거지로 내지 않았나 싶어. 윙크도. 맞아. 어거지로. 어거지로 냈어. 윙크를 했을 때 반대쪽 눈을 봐야 돼. 반대쪽 눈이 평온하게 잘 떴고 그랬으면 진짜 잘하는 사람이 윙크를. 그리고 윙크도 힘을 좀 줬냐 아니면 자연스럽게 감았나 그것도 진짜 판정이 있는데 둘 다 이루어지지가 못했어. 아 윙크 안 해봤어요 근데. 안 해봤는데 왜 한 걸 찍어? 혼나야 돼 안 혼나야 돼? 혼나야 돼 안 혼나야 돼? 딱 말해봐. 혼나야 돼 안 혼나야 돼? 혼나야죠 뭐. 그러면 내가 떼찌 할 테니까 아이야 해봐 알았어? 떼찌 아이야 떼찌 아이야 마지막 사진 존나 감성 있게 차라리 잘 나왔어. 그리고 38살 치고 진짜 동안이야. 38살이라 했잖아 너가. 존나 깠으니까 존나 칭찬도 해야 돼. 약 좀 줄게. 이게 무슨 38살이야 30대 초반이라도 해도 믿겠다 뭐. 한 20대 후반까지 그렇지 그렇지 20대 후반이나 뭐 30대 초반이라도 해도 진짜 믿겨지는 나이? 그 정도 느낌이 좀 나. 차라리 마지막 사진 제일 잘 찍었고 오빠 나 씨발 우리 썸 타잖아 이제 사진 한번 줘 사진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이 사진을 줘. 뭐 저도 그 마지막 사진을 제일 좋아해요. 그래 알았다 고맙고 아무튼 사랑한다. 아 네 수고해요. 아 그래 별풍 안 줄 거 다 안다 이 새끼야. 아 이 친구 기억나. 이 친구 기억난다. 야 불과 5일 전에 얼평했지 않았니? 아우 쟁취할 수 없으니까 좀 아쉽네. 여보세요? 아니
대구 온다면서요? 아 대구? 대구 온다매. 아 대구 가야지 가야지 대구 한번 가야지. 아니 온다 캐놓고. 아 그게 온다 캐놓고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. 별풍을 쏘면 온다고요? 잘하는 아니 그게 아니고. 오랜만에 들어와가지고 채팅에 친한 척 좀 했다가. 아니 그게 아니고. 아 일단 내 말 들어봐. 네가 너무 안 왔어. 그래서 너를 잊었어. 안 와가지고. 아야 말이지. 잊어버린겨? 아니 잊어버린 게 아니고 너 같으면 씨발 하루에 맨날 몇백 명이 와. 근데 너 몸매 사진 또 좀 봐보자. 사진이나 좀 다른 거 있으면 좀 보내봐. 우리 또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야. 또 풍 발라고? 아니야 그냥 풍 발라. 좀 못 봐라 풍. 근데 그 채팅에서 내가 오빠야 대구 온다면서요 하니까 오빠야 바로 아니 풍을 쏴야지 대구를 가지 그랬다. 나 하나만 물어볼게. 대구에 진짜 내가 가면 진짜 그 찐이야? 딱하니까 여기 놀러 왔다 애가. 아 찐이라면 오빠 진짜 찐으로 생각해서 이제 컨텐츠를 꾸려가지고 이제 가보도록 할게. 걱정하지 마. 뭐 할래? 응. 뭐 할래? 어? 그 현남친 있지? 응. 남자친구가 있는데 나한테 왜 대구 안 오냐 이렇게 말하는 혹시 이유를 물어봐도 돼? 재밌잖아요. 아 그래? 고맙다. 니도 재밌어. 니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마인드가 약간 조금 있어가지고 게스트로서. 근데 오빠야 방귀 좀 내리고 얘기하면 돼요? 좋은 걸 어떡해. 이렇게 하는데 오빠야 이런데 그 사투리로 느낌이 존나 좋잖아. 근데 오빠의 방송 진짜 재밌게 보고 있어요. 아 지랄하지만 이제 두 번째잖아. 구라를 치고 있냐? 어디 구라를 세 번째. 세 번째? 두 번째 언제 야무지게 몰래 봤냐? 몰래 봐버렸어. 언제 비로? 님 바꿔갖고. 아 씨발 새끼. 어? 좋겠네. 사당 있네? 씨발. 근데 오빠 너무 위에 라인에 뜨고 계셔가지고 보게 되네. 아 보게 되네. 원래 딴 방송을 봐야 되는데. 어 그니까. 뭐? 안다 씨발. 대구는 대구야 씨발. 날 더워 죽겠네. 어쩌지. 어? 뭐 그니까? 근데 족같은 게 하나가 있어. 대구 딱 놀러 갔잖아. 남자친구가 막 저기 칼 들고 있는 거 아니야? 그걸 다 노리고 있죠. 아! 뭐래 나 난가 씨발. 존나 무섭잖아. 남자친구가 있단 말이야. 괜히 좆대는 거 아닐까 싶어가지고. 사귀다는 아니지? 혹시 말해서. 오빠. 사귀칠 거면 더 수지타산이 나오는 사람한테 사귀치지 않았을까? 수지타산이 안 나오냐 나는? 됐고 내가 왔고 술 한 먹읍시다. 의미심장해. 이 새끼 남자친구 있는데 왜 술 먹자고 하는 거지? 남자친구랑 같이 먹을 건데. 아이 뭐야 남자친구랑 그럼 나랑 너랑? 나 알았어. 오케이 방송 들어와. 알았습니다. 어이 아 존나 불안했어. 남자친구인데 날 이렇게 계속 부른다고? 이게 말이 돼? 얘들아? 남친구 있는데? 너 인스타 가져와. 인스타 번호하고 인스타 찍어. 오픈챗 1대1에서 빨리 BJ 회원 빨리 줘봐. 아니야, 야 노뇨야, 노뇨 없어졌어. 야 노뇨 도망갔다. 노뇨, 야 노뇨, 야 내 버리고 어디 가나 노뇨야. 오픈통 나갔다. 노뇨 오빠 버렸다. 노뇨 방송에 들어와 있는데 오빠 버렸어. 아이 노뇨하고 합방하고 싶었는데. 근데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솔직히 내가 언제 대구에 가냐 씨발 귀찮게 서울에 사는데. 그치? 그것도 맞지 얘들아? 그치? 오히려 잘 된 거야. 오히려 잘 됐어. 뭘 가기 귀찮아 죽겠는데. 내가 서울 살거든? 뭘 가?